발표를 하게 된 그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새로 생긴 전공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전공 교수로 일하고 있는 홍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국제개발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난 10여 년 동안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특히 사하라의 남 아프리카이긴 한데요. 사하라의 남 아프리카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실제 오늘 조금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좀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12월에 발표되게 될 논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원고로 제출하지 않고 PT자료로 제출하게 돼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서구가 만들어 놓은 개념, 서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이 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프레이밍을 하고 있고 그 프레임에서 어떻게 한국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인식론적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동아시아가 최근에 국제개발의 모델으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게 되면서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중국, 한국, 일본이 아프리카와 아주 가깝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아프리카와 가깝게 협력하게 된 지는 벌써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주 가깝게 협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뭐 중국의 등장은 사하라의 남 아프리카의 이제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서 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리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국의 등장이 아주 근본적인 아프리카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아프리카와 세계가 어떻게 인게이지 하느냐 자체에 대한 인식을 흔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가 아프리카에 주는, 아프리카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에 주는 굉장히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저희 부산에 때 오기 전에 두 개의 대학원에서 그 개발학과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A대학이라는 대학이 나옵니다. A대학은 아주 전통적으로 국제개발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이고요. 그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경제개발학과 사회개발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데서 B대학이라고 나온 대학은 우리나라 아주 전통적인 엘리트 대학으로서 국립대학이고요. 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개발학이 최근 여러 이제 전공에서 개설이 되면서 대학원 안에서 최고 인기 과정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두 대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를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개발, 발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다, 이제 사하라 아프리카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개념이 실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치 사회적 컨텍스트에 의해서 재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인식과 지식의 기반은 어디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원 과정들에서 특히 이제 국제대학원들이죠. 국제대학원들이나 국제지역대학원들에서 아프리카와 개발협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우리의 이론적 근거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학자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결론은 이제 개발학과 이제 아프리카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인식론적 근간이 되는 이런 학자들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두 대학원에서 아프리카와 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굉장히 놀랐던 사실들은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텍스트가 상당 부분 뉴욕이나 런던에서 오는 거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저는 실제로 우리가 아프리카와 한국의 관계에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관계도 깊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근간 혹은 지식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좀 탐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non-Western societies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우리 협력 국가들 같이 일하는 국가들을 서양의 이론을 기반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또 리서치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한국적인 맥락에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개발협력의 맥락과 좀 잘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사이 안에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에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도 줌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한국과 이제 아프리카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Republic of Korea하고 이제 아프리카 코퍼레이션이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변화해왔다는 것은 특히 아프리카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아펙처럼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경제 관련된 무역 관련된 회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개발에서는 실은 2006년부터 2009년에 아주 정기적으로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이니셔티브가 발표되고 나서 2009년에 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베이직 플랜, 그래서 기본 구상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그 당시 한국에서 녹색 성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에 한 아프리카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가 생기게 됐고요. 이제 2012년, 2016년에 아디스 아바바에서 있었던 아디스 아바바 행동 계획까지 2009년을 모멘텀으로 해서 2016년까지 아프리카와 한국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why라는 질문을 아무도 안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왜 아프리카랑 협력해야 돼? 라고 하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 라고 하는 논의로 변화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아주 명확히 수치상에도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닭에 흔히 말하는 우리 젠틀맨스 클럽이라고 하는 OECD 닭의 멤버 컨트리들은 명확하게 아프리카를 이제 국제 개발 원조의 핵심 지역으로 아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OECD 닭이 아프리카의 비중을 본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LDC, Least Developed Country에 대체적으로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OECD 닭은 2019년 기준으로 볼 때도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9%에서 30% 수준이고요.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약 23%에서 24% 선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통계는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인남 아프리카의 개발협력의 얼로케이션이 더 집중되어야 된다는 논조가 굉장히 강조됐기 때문에 특히 SDG로 등장 이후에 이것은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 아프리카, 사하라인남 아프리카에 대한 ODA가 한 35%에서 37%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한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개발협력 이니셔티브가 생기고 나면서 실제로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배분도 굉장히 놀랍게 증가를 하였는데요.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아프리카 그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전체 우리나라 ODA의 8.4%였는데요. 지금 파이 차트에서 보듯이 2019년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펀드는 26%까지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에 대한 집중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는 그 리저널 프록시미티라고 해서요. 그 지역적 접근성과 컬처럴 파밀리티라고 하는 문화적 그 수용성, 그 가까움에 근거해서 아시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한국의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전략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프리카 원조가 2008년에 19.3%였고요. 2005년에 8.3%였죠. 2005년에 8%대에서 2019년에 26%까지 증가하는 굉장히 놀라운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개발협력 역사상 이렇게 아세안 지역에 이렇게 협력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2015년부터인데도요. 아직 끊임없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 개발 협력의 원조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마다 8개의 중점 협력국을 선정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특히 이제 프랑코폰에서는 모잠비크, 세네갈, 이집트가 어느 정도 이제 프랑코폰이라 볼 수 있겠고요. 가나, 에티오피아, 루안다, 우간다, 탄자니아가 다른 5개의 우리나라 중점 협력 국가입니다. 중점 협력 국가는 아니지만 DR 콩고, 카메룬, 앙골라, 말리 등등도 일반 협력군으로 구분이 돼서 우리나라하고 국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그 국제개발에서 아프리카 협력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그런 노름 앤 스탠다드 차원에서 우리가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 좀 더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담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200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대한 확대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제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프리카 전문가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말부터 아프리카 개발 협력을 확장해야 된다는 정부 부처와 주요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이 실제로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굉장한 좀 실천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2009년쯤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주요 대학들에서 이제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하게 됐는데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개발협력 강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흥미로운 첫 번째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의 디벨롭먼트 디스코스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대학원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웠다는 점입니다. 제가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학자들이 주로 레퍼런스를 단 내용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이스털리라든지 담비사 모요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스털리아 같은 이제 서구권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개발 원조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죽은 원조 같은 논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코테이션은 제가 이제 가르쳤던 A대학의, 사립 A대학의 대학원 학생들의 코테이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원생들이 저에게 지적한 부분은 나는 이스털리나 에스코바나 담비사 모유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주장을 들을 만큼 이미 들었고 더 이상 비판을 위한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이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아프리카의 개발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들었지만, 그렇다면 아프리카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결론은 근대화인가?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인가? 근대화와 현대화에 기반한 개발 협력이 유일한 답인가? 라고 제시합니다. 세 번째 학생은 좀 더 리얼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는 우리 한국에 와서 개발 협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나의 마더랜드, 여기 마더랜드 케냐를 뜻합니다. 마더랜드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왔다. 그런데 네가 한국의 개발에 대한 발전사나 이런 걸 공부하려다 보니까 항상 유럽을 통해서 디투어하는 느낌이 든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것이냐? 이런 비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요 대학원, 특히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가장 주류인 A대학의 개발협력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재는 영미권에서 생산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전통적인 엘리트 대학이라고 하는 B대학에서는요, 굉장히 좀 더 비판적인 논조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다뤘던 주요 대부분의 이제 교재들은 아마티아 센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브 하버나 운터하르터 같은 굉장히 유명한 영국 계열의 학자들의 텍스트들이 모든 대학원들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국제대학원하고 이제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용되는 학자들의 이제 아프리카 사례에 대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영국에서 발전된 지난 40년, 50년간의 아프리카에 대한 해석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렌치 학자라든지 혹은 아프리카 학자들이 스스로 쓴 책을 전혀 리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어제 어떤 이제 학생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남들이 얘기하는 아프리카의 교육과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와 교육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학교, 학교 많이 보내기에 집중하지 말고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혹은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프리카와 더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규정화되고 그 체계화된 모던 에듀케이션만 강조할 것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리얼하게 비판하는 것은 서구학자가 아프리카의 교육을 교육이 그러니까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나 전통 교육이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모던 에듀케이션을 홍보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 내의 주요 개발학을 가르치는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지금 새로운 세대의 개발협력을 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대들, 아시아, 아프리카 새로운 세대들은 기존에 있었던 디스코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대학원들에서 쓰는 교재들은 영미권에서 있는 교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교재들은 실제로 1990년대, 2000년대에 발전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질문한 첫 번째, 빈곤과 그 개발이라고 하는 그 관계 자체를 서양의 근대화 이론에 근거해서 아프리카에 계속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없다. 두 번째는 특히 교육이나 보건 같은 아프리카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상당 부분 아프리카의 우리 동료들이나 이제 많은 이제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아프리카에 활동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끊임없이 강조되는 아프리카의 이제 국가나 사회를 하나를 뭉뚱그려서 그들을 억압된 그들, 억압된 타자로 아더라이징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텍스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르쳤던 많은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히스토리컬 버던이라고 할까요?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놀랍긴 했는데요. 그 제가 가르쳤던 많은 대학원생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는 프로블럼 솔빙 어프로치로 가겠다. 그래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인 서구, 특히 이제 프랑스, 영국을 대표로 하는 네덜란드까지 이런 그런 콜로나이즈드 익스피어런스의 근간을 둬서 아프리카 역사를 더 이상 쓰는 것이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같이 일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이언스도 얘기하고 테크놀로지도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었던 부분은 디벨롭먼트나 어시스턴스가 아니라 커넥티비티와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커넥티비티, 연계성, 연결성 혹은 연대라고 하는 솔리데리티가 기존에 이제 이론에 있었던 뭐 이렇게 남반구와 북반구 이론 혹은 이제 그 중심부와 주변부 이론 혹은 월드 시스템 티오리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솔리데리티가 아니라요. 이슈나 주제에 따라서 헤쳐 모이는 굉장히 루즈한 솔리데리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런 솔리데리티를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새로운 세대의 아프리카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이 솔리데리티는 내가 생각하는 솔리데리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부와 이제 중심부가 계층 간에 이제 불평등이 있고 계층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사회 구조의 변화 뭐 이런 이론들을 배워왔던 과거 이론 대비 제가 가르치는 많은 대학원생들은 우리는 계층 문제 존재하지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주제별로 이슈별로 이슈 파이팅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초국가적으로 루즈하게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우려되는 바도 있었지만 이것이 분명히 지금 20대에 제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이 강조하는 이론적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사회자께서 저에게 노트를 주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개발협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돕겠다 하고 하는 이런 워딩 자체가 더 이상은 좀 밸리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런 워딩 자체를 해체하는 것들이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개발협력을 보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개발협력을 보는 입장도 굉장히 컨트라딕토리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아프리카와 같이 하겠다는 그 루즈한 솔리데리티 혹은 휴머니터리안에 대한 웨이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세, 특히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들이 아프리카와 가까이 일하고 하고자 하는 세대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세대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불평등 해결이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실제 한국에서 가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도미넌트 디스코스는 win-win economic development입니다. 그래서 상생이라고 한국어로는 굉장히 좀 멋지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 하면 좀 촌스럽게 win-win economic cooperation이라고 되더라고요. 결론은 도너 컨트리와 리시피언 컨트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림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는 경제 개발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보는 메인, 그러니까 주류 담론은 현재 win-win economic development와 휴머니터리한 어프로치가 섞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뭐 근거에서 제가 이제 오토 에스노그라피, 제가 이제 4년 동안 두 개의 대학원에서 썼던 경험을 토대로 오토 에스노그라피를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곧 출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사회 인식론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실제 상당 부분 서구를 통해서 걸러지고, 특히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더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디벨롭먼트 디스코스를 거부하는 새로운 세대들의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층 간의 대결이나 반식민 세력과 식민 세력 간의 대력이 아니라 연계성과 그 루즈한 연대를 강조하는 이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좀 더 구성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띄어라이징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지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